정대태 기장하고 이 서울 소리 때문에 긴급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. 타복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군인이요? 군인이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. 어떻게 아군이 아군 진지를 이렇게 교란하는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가면은 이적죄 아닌가. 적군의 유력이 어기해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접수하고 국방부 장관 뭐 공관을 접수하고 참모총장 공관을 접수하고 해병사령관 공관을 접수하고 거기다가 또 요지에 있는 사람들 숙소까지 다 뺏어버리면은 이게 적진을 우리 아군 만약 서울의 소리를 그렇게 했으면 내가 용산 집무실 쳐들어갈 텐데 군인들은 서울의 소리만은 결기도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말이야. 만일 서울의 소리를 뺏고 그랬으면 나는 지금 거기 가서 벽에다 머리 박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왜 군인들은 못하냐고. 국군 통수권자라 해서 그런 권리를 준 건 아니란 말입니다. 그렇죠. 그런 권리를 국군 통수권자면 정말로 군인들이 정말 국방을 위해서 통수권자 희생하더라도 그분들이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군생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국방비 1조 6천억인가 삭감했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 그 군인들 그 우리 50만 60만 대군 뭐 운동화 뭐 전투화 이런 거 사는 거. 아니, 저는 신세계 백화점 가서 신발 사다 보면 왜 깎고 그걸 신한테 지금 얘기해 보고 있을 테니까. 야 김명신 너 쇼부리지 마. 무슨 5만 아니 신세계 가서 비싼 명품 옷 신발 사면서 군인 예산을 왜 깎냐 이거.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다가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다가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